기아가 대표 중대형 세단 K7의 후속 모델인 K8을 출시했습니다. K8은 5년 만에 나온 완전 변경 모델로 형제인 현대차 그랜저를 꺾고 국민차 반열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K8은 그랜저보다 큰 몸집에 각종 첨단 사양을 추가하며 초기 반응이 뜨겁습니다. 사전 계약 첫날 18,000여대의 주문이 몰렸고 12일 만에 24,000대를 계약하며 올해 판매 목표의 30%를 채웠습니다. K8의 인기 비결은 디자인입니다. 최근 기아는 디자인의 기아라고 불릴 만큼 내놓는 신차마다 디자인 부분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외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기아 로고입니다. 그동안 기아 로고는 단순 영문으로 기아라고만 표시해 디자인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디자인은 세련되게 바뀌었는데 예스러운 로고가 죄를 뿌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새로 바뀐 로고는 K8 디자인에 완전히 스며들어 조화를 이룬 모습입니다. 날카로운 선으로 구성된 로고는 날렵한 이미지의 K8 디자인과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K8 로고는 차량 전면부와 후면부, 운전대 중앙, 휠 중앙에 배치돼 브랜드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K8은 K7보다 숫자가 하나 더 올라간 만큼 덩치도 커졌습니다. 전장 5,015mm, 전폭 1,875mm, 전고 1,455mm, 휠베이스 2,895mm로 K7보다 전장 20mm, 전폭 5mm, 휠베이스 40mm 길어졌습니다. 그랜저보다도 전장 25mm, 휠베이스 10mm 더 깁니다. 외관 디자인은 전면부에 범퍼 일체형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테두리가 없는 형태로 설계됐습니다. 그릴과 방향 지지등은 여러 개의 마름모를 이어붙인 형태로 구성해 날렵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전면과 후면 방향 지지등은 순차적으로 점등되는 기능이 더해졌습니다. 측면부는 유선형 캐릭터 라인을 통해 우아하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C필러 라인은 스포티한 느낌을 주며 후면부는 좌우 리어 램프와 이를 연결하는 그래픽으로 구성된 리어 램프 클러스터를 통해 입체적인 디자인을 구현했습니다. 실내 공간은 1등석 공항 라운지에서 영감을 받아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좌우로 길게 이어진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입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 두 개가 운전자를 중심으로 굴곡을 이뤄 시인성을 높였습니다. 각 디스플레이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센터 페시아 조작부는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조 기능과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한 번의 터치만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조작부가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화해 실내 공간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가죽과 나무 소재를 활용해 고급스럽게 디자인했습니다. 시트에 앉았을 때 느낌과 촉감도 고급스럽습니다. 운전석 시트는 에르고 모션 시트, 전동 익스텐션 시트, 앞좌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적용했으며 주행 모드에 따라 시트 지지성을 조절해 운전자의 몸을 꽉 잡아주는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5L 가솔린, 3.5L 가솔린, 3.5L LPI 3가지 엔진으로 먼저 출시하며 1.6L 가솔린 터보 하이브리드는 5월경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판매 가격은 3,279만원부터 시작하며 최상위 트림인 3.5L 가솔린 플래티넘은 4,526만원입니다.